갑시다. 이 녀석의 거의 준 8티어급 능력을 보여주겠어요. 이 바지선 같은 친구는 구축함, 어뢰정이라 해가지고 매우 강력한 어뢰 딜 응도를 상대방 옆구리나 엉덩이에 박음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애예요. 어둠 속에서 상대방의 엉덩이가 옆구리를 맞으면은 영 좋지 않은 곳을 맞아가지고 침수가 당해가지고 또는 좋다가 나가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소리 못하면. 이몇 탑방이니 근데 이거 졸라 높은데 올라왔는데. 어뢰 여섯 발 나갑니다. 얘는 두 발, 여섯 발. 이 녀석의 진가는 엄청난 스텔스와 다른 티어들은 쫓아오지 못하는 넘사벽에 바로 어뢰 속도에 있죠. 얘가 왼쪽으로 피하는 거에 생각하자, 어뢰 보고. 그리고 나는 이쪽에 포를 쏴가지고 일부러 오른쪽으로 피하게 탄을 쏠 겁니다. 어차피, 뭐야, 한발더 있었잖아? 야, 근데 그 전에 죽어버리면 난 뭐하냐? 얌마! 야, 니가 죽으면은 내 어뢰는 맞고 죽어야지, 임마. 그렇지. 피할 수가 없지, 뭐. 여기서 갑자기!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갑자기 왼쪽으로 틀어버리면은 홈런. 뭐야 저거, 어디다 숨겨? 유후. 갑시다. 어레 열매를 먹은 뭐야, 우리 항모 죽게 생겼어. 상대 항모 두 대인데 우리 항모 한 대야. 다구리 맞겠네요. 잘 가요. 옆에 순양 어뢰 쏜 거는 일본이니까. 미국도 쏘긴 한다마는. 갑시다. 나가토 저두 녀석의 옆구리를 깔고 들어가죠. 10km 점점 좋고요. 얘들은 욜로 도망가네. 안 좋은데. 아이고, 애매하게 트리플빌인데 조심해야겠다. 아, 정찰기 나왔다. 이거 들켰어요. 일단 째야 돼. 100% 들켰습니다. 일단 비행기 지나간 거 확인하고 다시 갈 겁니다. 적한번 왼쪽에 있는 거 같아요. 너에게 맡기겠다. 내 오래오래 열매를 먹은 녀석아. 아씨, 근데 이거는 올해 마지막 시점이라 가지고 볼 수가 없잖아. 임병. 오케이. 두발 좋아. 나쁘지 않았어.
준수해. 평타요. 저 어뢰가 진짜 빠른 거예요. 이 어뢰가 엄청 빠른 거야. 못 피해요, 이거. 이 어뢰가 9티어 마지막 무기, 10티어 어뢰 아니면은 얘가 제일 빠른 어뢰야. 5티어인데. 이 어뢰가 진짜 센 거예요. 세고 빠른 거야. 잠깐만. 이거 전함이 지금 있어가지고 들어가기가 애매한데. 미네카즈가 오버밸런스인 거 맞아요? 어쩔 수 없군. 이쪽으로 돌아가자. 이 어뢰가 진짜 명품 어뢰예요. 6.5kg. 아니 아직 항모 쏠 때 아니야. 전함부터 조져야 돼. 이거 이 중앙은 정직하게 왼쪽은 내가 속도를 줄였을 때, 오른쪽은 상대방이 위쪽으로 이렇게 틀었을 때를 대비한 거예요. 내 발음 맞겠네. 그렇지. 뭐 이 정도면 만족하지. 상대방 피하는 것까지 계산하고 있는 거라고. 보폭섬을 들켜서 안 됩니다. 한번 더. 전함이니까 체력이 높죠, 당연히. 전함이 뭐 삥다리 핫바지도 아니고. 5티어가 7티어 전함을 때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걸 생각하셔야죠. 임마. 야, 잠깐만. 포탑 나한테 돌아왔다. 아니다, 이거 작겠는데, 우리 편이? 이거 그냥 쌩깝시다. 숟가락 살인마가 되겠어. 야. 아이씨, 어뢰를 달리는 구축해야 될 것 같은디? 어? 안 보이나? 연막 때문에 안 보이나? 나한테 쏜 거야? 아니면 누가, 어, 저한테 쏜 거야? 오, 배 떨어질 때 물결이 치네요. 야, 누구야, 나 쏜 거. 급폭이다. 자,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왼쪽으로 회피 기동! 이 엠병. 참아졌네. 뭐 수리하면 되니까. 뭐야, 임마. 들킨 건 당연히 알고 있죠. 아이, 저 구축함 저거, 이씨. 내 앞에서 알짱 깬 거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얘들은 고폭을 쓰는 이유가 철가탄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얘는 구경이 낮아가지고 고렙 애들을 뚫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아마 100% 속도 줄일걸? 아니면 오른쪽으로 턴하던가. 쫓아갑시다. 그리고 왼쪽 턴. 어뢰는 피해줘야 돼. 그렇지. 안 통해, 임마. 잠깐만, 근데 어뢰가 짧다. 느낌이 세한데.
이거 올해 사고로 7km 밖에 안 되거든요. 없어질 것 같은데 가다가. 그래 됐어. 블레자 이거 이륙 못하게 해야돼 지금부터는. 아 그 더럽게 괴롭히네 이씨. 그리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겠지 이제 너는. 가자 죽어버려. 아 속도 줄이네. 아, 상당히 없잖아. 어 나에게 숟가락 살인마가 있어. 니가 뺑뺑이의 참맛을 알아? 출발. 헐. 아 내건데 이씨. 일단 이기고 있습니다. 점령을 뺏겨서 그렇지. 에이 못된 놈. 항모가 기동성이 의외로 좋더라고요. 올해를 되게 잘 피해. 미친 것 같아. 어 시로 가야죠. 항모 더럽게 빨라요. 뭐 실제로 그런거라고 하니까 내가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구축이 따라잡는게 힘들더라고 고티어들은. 구축함한.. 그 순양함한테 맡긴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리고 우리 클리브랜드인가? 아 모감이구나. 나도 대공 케이지 하나 좀 올 줄 알아? 설마? 예 들어가야지. Our victory is in sight. 아이씨. 다른 놈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옆에 있던 우리 때리던 순양함도 안 보이고. 어디 갔지? 12시 넘었어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멍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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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되게 이게 괜찮은 것 같죠? 여러분들이 봐도. 잠깐만. 이거 역전은 아니겠지? 야, 좆됐다. 킬 달쳐야 되네, 이거. 어우씨, 갑자기 죽어버려가지고 점수 역전됐잖아. 일단 C 지역은 아군한테 맡깁시다. 그리고 A 지역에 적이 있네. 저 전함을 노려야 돼, 이래 되면. 점령은 우리 뭐 순양함이 가니까 내가 할 필요 없고. 자씨, 야 이거 뭐, 야이 끌까? 뭐 이거는 내가 날고기어도 뭐 쫓아가기가 힘드니까. 아이고 피노토 왜 저렇게 많아 쟤가? 아 이거 지나? 질것 같은디. 아, 한명 죽은 게 크네요. 점수가 확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지면 어쩔 수 없긴 하지 뭐. 점령해도 집니다. 지금은 킬 따야 돼요. 물론 뭐 늦었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야, 돈잘 번다. 확실히 미네카제가 앵벌이는 최고인 것 같아요. 명품이요. 올해로 9만 딜했네? 와, 이거 봐봐요. 5티어가 딜이 지려. 미친 것 같다니까, 얘.
어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설명해 주자면, 얘가 어뢰 사거리가 7km예요. 근데 여기 이 밑에 능력을 보면은, 아, 꺼져봐 결과창. 왜 이렇게 안 없어져 이거? 월등처럼 못 지우냐? 보면은 요 서페이스 뭐 디텍티빌리티 레인지 이게 있잖아요. 이게 내가 다른 전함들한테 들키는 거리예요. 밑에 거는 비행기한테 들키는 거리야. 사거리가 7km니까 5.9km까지 접근해서 뭐한 6km 접근해서 안 들킨 상태로 쏘고 도망가면은 상대편 어뢰 대놓고 맞아야 돼요. 못 피해요, 얘 거는. 그래가지고 얘가 딜러키가 진짜 쉬워. 스텔스기야, 스텔스기. 거의 잠수함급이에요. 보면은 야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 지랄 맞은 게 18km 거리에서 발견이 되거든? 비행기는 17km 거미고. 그냥 걸어 다니는 그냥 뭐 아무튼 그냥 뭐 빌딩이에요. 미쳐 그냥 맵 밖에서 보여. 거의 적본진에서. 그러니까 미네카제가 오질락의 위장력이 좋아. 그래서 돈 벌기가 쉽고 맞추기도 쉽고 사스킬이네. 구축 티어 오르면 위장 떨어져요. 사스킬은 뭐 배울 거 있나? 5% 확률로 불. 부포, 대공포, 20% 증가. 구축함, 메인 주포, 10% 증가, 사거리. 어뢰, 날라오는 거, 발견하는 거, 20% 거리 증가. 비행기는 나랑 상관없고. 어뢰가 나한테 날라오는 거, 20% 더 거리 증가하는 게 낫겠죠? 그렇게 찍어줄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전용 스킬들이고. 육감? 구축은 육감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육감이냐, 어뢰 사거리냐. 라고 하면은, 어뢰 사거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뭐,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어뢰가 나한테 날라올 때, 상대방이 쏜 어뢰가 20% 더 멀리서 발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빨리 발견해가지고 회피기동을 하라는 거죠. 어뢰 발견 범위 20% 증가입니다. 내 어뢰 범위 증가가 아니에요. 뭐 이게 뭐 생존율에는 도움이 되니까 상대 구축이랑 맞다이 뜰 때. 이거나 배웁시다. 이 전함들이 저걸 배워놔야 돼. 아이, 슈발! 애식스가 두 대기 때문에 절대 절대 타면 안 됩니다. 구축 한번 타죠.